안녕하십니까. 전현미 씨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전주의 한 호텔에 KCC 선수들이 함께 묵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규리그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동선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 KCC는 어제 KT와 전주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이 전날 저녁부터 머물렀던 전주 라마다 호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투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 등을 활용한 전주시의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선수들과 확진 환자의 동선은 겹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숙한 층이 달랐고 식당 이용 시간도 2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11층, 12층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분은 3층이요. 근데 선수들은 다른 홀에서 각막이 있는 옆에 홀에서 전골류를 먹었죠. 전주 KCC는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선수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경기를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국농구연맹에 연락했고 연맹은 정규리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무관중으로 진행돼온 리그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심하는 선에서 일단 동선도 다 짜고 뭐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갑자기 이게 진짜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KCC 선수단은 현재 용인의 한 숙소에서 자가격리에 준해 대처하고 있으며 연맹은 곧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 도내 여섯 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호텔 종업원 3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호텔 측은 추가로 자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2기조가 방역조가 투입이 돼가지고 1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2층 그다음에 숙소에 있었던 3층을 전 구간을 지금 방역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겨울 스포츠에 꽂힌 농구도 잠정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 여섯 번째 환자 이후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확진 환자 중 5명이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 이송된 환자는 오늘 한 명 더 늘어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신천지 신도 유 증상자 177명 중 58.8%인 104명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졸업식은 물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꽃 사주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화훼 농장. 가장 바빠야 할 2월이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모두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30%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휴교 방침이 나오면서 3월 매출의 60%를 차지해온 수출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겨울에 1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키웠는데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이 농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사실 우려되는. 꽃 소매업체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시는 손님도 없고 주문도 없고 있던 것도 지금 취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에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협 구안군 지부는 구안군청에서 튤립과 프리지어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꽃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집에 이제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뭐 출근길에 꽃다발 하나씩 사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러는. 지자체와 농협 등 25개 기관이 구매한 꽃은 장미와 프리지어 등 모두 7천여 단. 송하진 지사가 시작한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온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과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 하나둘 늘어가는 도민들의 관심이 시름에 잠긴 화훼농가와 상인들에게 사라진 봄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101주년 3.1절을 맞았지만 도내에서는 관련 행사나 기념식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101주년 3.1절 행사를 취소하고 방역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개 시군도 예정됐던 3.1절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각 가정과 직장에서 태극기 달기를 통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소독초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익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해 6개 가축 수송 차량 소독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도 운전자가 원할 경우 방역 소독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던 차량은 물론 대인 소독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경제의 주축이었던 OCI가 군산 공장을 포기하고 해외 공장에 생산을 집중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도내 수출 기업 상당수가 이처럼 해외 공장을 가동 중이어서 지역 내 산업기관이 더 취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연간 4천억 원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던 도내 수출 1위 기업 OCI 군산 공장이 조만간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생산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 2017년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경기 변화에 따라 군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원가, 제조 원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력 발전을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농기계 등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돼 우려는 OCI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4년 중국 수촨성에 전주공장 2배 규모의 합작 공장을 설립해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450만 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전주공장이 쉽사리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 16만 대 기준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트럭, 버스, 엔진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생산하는 완주의 LSM트론 역시 2018년 베트남 꽝남에 합작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고 국내에서 반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추후 환경 변화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 제도를 만들어낼 것인지,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제조업을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글로벌 경기 침체뿐 아니라 치열한 국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전북의 제조업. 기존 산업을 지키고 신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익산을 지역구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발표한 3차 경선 결과 익산을 한병도 예비 후보가 김성중 예비 후보를 누르고 공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갑과 을, 남원임실 순창 지역 경선을 진행해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환불을 놓고 마찰이 계속됐던 군산 슈퍼리체 임대아파트 보증금 환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임대보증금 환불에 동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일단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환불한 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 예정자를 재모집할 방침입니다. 전북대학교 신정문이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대는 최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94년 지어진 신정문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전북대는 전임 이남호 총장 당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해 한옥 정문을 새로 지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구 뉴스였습니다.